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스팟 목요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저희가 연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네, 아 저희가 매번 의원실에 계신 의원님을 화상통화로 연결하다가 오늘은 제 전화로 긴급하게 좀 전화를 걸었는데 오늘 바쁘신가 봐요. 아, 예, 오늘 오전에 7시 반부터 시작된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아, 예. 예, 이렇게 본관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네. 네, 회관으로 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조금 이제 전화 연결로 이렇게 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 일주일 뒤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계속 회의 중이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좀 핵심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립니다. 이제 뭐 관심은 언론의 관심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후보군 포함 여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언론의 좀 기본적인 스탠스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후보가 될 수가 있겠느냐. 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제 피의자 검찰총장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고발을 하기만 하면 당사자는 입건이 돼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당장에 제가 고발장이나 뭐 고소장을 네. 들고 박정우 기자님 고발하면 피의자거든요. 저 방송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피의자는 방송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예, 그 사안을 실질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모두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논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피의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나 원하지 않는 후보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후보자나 정적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이유가 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총장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천위의 이 상황을 좀 보고 회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네. 이 피의자니까 안 된다 이런 선입견, 뭐 그런 어떤 장벽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검찰 안팎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제대로 검찰 조직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이런 검찰 내부의 우려가 또 주요하게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성윤 뭐 지검장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남겨두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추스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주 무리한 어떤 특수부의 어떤 수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네. 검찰 전체 조직을 잘 아우르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 내부가 많이 이제 동요하고 조직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 자체가 검찰의 마지막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어떤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차기 어떤 검찰총장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에 국정 운영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될 수 있는 네. 검찰의 어떤 굉장히 좀 불안했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추스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의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철학과 뭐 맞아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계속 있던데 이런 박범계 장관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언론도 이제 비판하는 그 일부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또 겸허하게 그 내용을 또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국정철학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뭐말잘 듣는 뭐 검찰총장을 세우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결국 그 추천위원회에서 다수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 네. 또그 회의 구조, 제가 뭐 예전에 추천위원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던 추천위원들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추천위원들 몇몇 분들께서 합리적으로 강하게 의견을 내시면, 뭐 정부 측, 법무부 장관 측이나 정부 측에서 위원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네. 의견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말하는 것처럼 뭐 국정철학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네. 그런 어떤 일부 비판의 그런 의견 같은 결정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내부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들끼리 후보자 한명한 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뜯어보면서, 검증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또 검찰의 개혁 방향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후보 추천위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네. 지금 법사위원장이 오늘 선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치의 첫걸음, 협치의 모습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좀 넘겨주면서 이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원구성 협상은 2년 단위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네.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로 뭐 협치를 판단하고 협치가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또 협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야당과 여러 정책에 대해서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또 소통하고 자주 만나면서 논의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꼭그 예전에 결정되었던 법사위원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또더큰 협치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협치라고 하는 것도 네. 항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있게 아하.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 협치를 이루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참 국민들께서 답답하신 게 예.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문제. 이 법안이 어쨌든 4월 국회에서는 힘들게 됐잖아요. 예. 이거 좀 빨리 결론을 좀 내서 소급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계속 많이 나오고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 앞에 천막도 치고 농성까지 하고 있을 정도인데 왜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매듭지 못했냐. 그리고 이게 입법 관련된 일인데 왜 정부의 눈치를 보냐. 입법부에서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게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네. 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임위, 그 해당 상임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야 간에 결국에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제대로 심사조차 제대로 못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내에는 좀 빠르게 합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사람 살리고 민생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여당, 그 집권 여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충분하게 뭐 야당도 뭐 합의를 야당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은 투표하셨어요? 당권 주자 예, 되, 저는 어제 아, 이미 투표를 하셨군요. 했습니다. 네. 네. 누가 될것 같아요? 누군지는 비밀이고요. 누가 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누군지 분위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려워. 후보자 이제 선거를 원내에서 많은 이제 그 의원님들을 도와주시는 네. 이제 각각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이제 그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 밥 먹으면서 들어보면 아, 예. 다들 이제 각자 서로가 이겼어, 이겼어, 이제 다 이겼어 이렇게 아, 그래요? 말씀하셔서 예. 이거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또, 예, 또 권리당원은 또 많은 또 민심과 함께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민심을 잘 읽어서 우리 아하.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잘 짚는 분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심 또 당원들의 또 마음도 예. 얻고 그런 지도부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 이제 회의 중이니까 저희가 뭐또 시간을 오래 뺏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쉽지만 또 댓글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님 포레버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박종호님, 김남국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좋은 댓글도 있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 얼굴을 못 봐서 오늘 참 아쉬운 목요일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꼭 얼굴을 보면서 좀더 길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간 열심히 지역구를 걸어 다녀서 네.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한 모습으로 살이 좀 빠진 모습으로 네. 얼굴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